아이씨, 삼각김밥이 없네. 짜증나네. 생생이도 잘 괜찮은 것 같아. 간단한 거 먼저 이렇게 옛날에 생생에서 가락국수가 생각나는데 기차에서 먹었던 간장 마시면 될 거니까 이걸 한번 헹궈가지고 버려야 돼.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95도. 너무 콸콸콸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이거 한번 헹궈서 먹어야지. 헹궈서 안 먹으면은 이 기름이 엄청 많아. 기름이 가득 채우네. 처음에 할 때 정수기보다 좋았대. 뜨거운 것 같아. 뭐야, 뜨겁지가 않는 것 같아. 보면은 이게 헹궈야 돼. 기름이 엄청 떠 있어. 이게 기름이 많이 있더라고. 보면은 기름 엄청 떠 있어. 이거 봐, 기름 보죠. 기름이 엄청 떠 있어. 한번 버려야 돼. 헹구고 다 풀릴 때까지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해야 돼. 봐봐, 이거 기름 다 풀 때까지 해야 돼. 다 헹군 걸 다시 또 물 받아서 딱 여기 손까지 딱 받아서 넣으면 끝. 꼭 헹궈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건. 그래도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먼저 넣고, 좀 뜨거워질 때까지 놔뒀다가, 챙겨서 주문해 놔두고 뚜껑 덮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 3분 동안 이렇게 있으면 끝. 그 3분 동안 나트륨이 많고 탄수화물, 당뇨, 지방, 뭐 소화지방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넣으시는구나. 우리 해서 끝내줘야지. 일단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지금 몇 시야? 7시 됐구나. 7시 먹은 거. 나이트 액상 수프. 입의 맛을 자주지 하는 거. 그러면은 끝. 그러면 닿는 게 좋아. 근데 이건 넣으면서 조금 차가워져. 이게 액상스포 주관입니다. 이제 한번 흔들고 이제 이거 넣으면 끝. 고춧가루 듬뿍 뿌려주고. 역시 어디 거야 이거. 역시 여튼 넣어야지 얼큰하지 칼칼하지. 먹어봐야겠네. 이제 한번 먹어보면 끝. 맛이 어떨까?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역시 맛있어. 굿. 굿.